사례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고양이에게 프레디 머큐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고양이를 보고 프레디 머큐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프레디 머큐리가 고양이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재밌는 반응을 진수쌤이 빈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자리를 재정비하려면 귀농인 혼자로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보통 갈수기예요. 1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부족할 때 그래서 뭔가 물에 주 계속 더 올라가 있죠. 8개 아. 오. 자, 그 다음에 1위는 풀선수도 하는 자세로 선수를 뛸 것이고 강산에서 뜨는 기술력인데 이게 바로 삼성이 자랑하는 기술력. 에어로 구조가 저렇게 360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희망찬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실 때 그냥 가지만 만약에 함께 사라져.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건 당신. 스마트폰 쓰는 바보. 멤버십이 빠지면 품심도 빠진다.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서 밥은 먹을 수 당연히 있겠죠. 인간 인간과 관계인 것이고 그렇지만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후보가 서로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질문 중에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후보로서 완주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답은 일단 정권 교체, 다만 바로 정권 교체 그래서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이런 뜻으로 읽히던데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은 생각보다 민심에 타격이 크고 그리고 민심의 판단이 빨리 정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서 안주해야지 민심이 요구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선과는 상황이 달라서 보는 겁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요구를 받들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맞게 충실하게 단일화 과정을 했고 그리고 성공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가 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서로 정권교체라는 그런 명분을 휘두르면서 부족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이야기하니까 정책 경쟁 그리고 또 서로의 생각이 납니다.
안 후보가 최근에 3토TV에 출연해서 경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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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후보도 상당히 만족한 편이었습니까? 네, 안 후보 그 3토TV를 시청을 했는데요. 네, 네. 안 후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하는 얘기들 많이 한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것 같고요. 저도 네. 시청을 했는데 특히 초반 부분에 본인의 직접 투자 경험 투자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네. 또 후반부에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는 게 점점 빠르면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꿈을 같이 꿀 수 있게 돼서 참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금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정책 토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네. 후보가 최근에 보니까 대선 후보 토론에 좀 응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가 네.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토론 실력이 많이 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출연하게 그 방송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면서 네. 많이 편안한 분위기를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네. 당연히 토론과 관련해서도 편안하게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함께 토론하게 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네. 서로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의혹을 토론장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의혹을 공방으로 간 네거티브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검을 양당에서 미리 수용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 지금 토론을 더 앞당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토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따로 TV 토론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든 후보들이 아마 팀토론 팀을 운영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 본인의 정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책과 비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팀토론 팀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조 검토하고 본인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해하는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 상승 배려 그리고 앞으로 단일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후보가 가사만이 그대로 가요. 공격을 받을 때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별로 그 부분들께서 별로 공격을 받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뭐 정치적 능력이나 정치적 능력 이런 건 내놓더라도 일부의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또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계획서와 창고 설계 동안을 비롯해 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또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부검 구두 소견도 나왔는데 국과수는 열에 의한 사망이나 유독성 매연 등으로 인한 질식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그날 밤 11시 46분쯤입니다. 19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7시 19분 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이형석 소방 2등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은 80% 정도 진행돼 올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불이 났을 당시 관리자를 포함한 인구 5명은 건물 1층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근무일지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지 소방관들의 배소는 평택 제1장례식장에 차려진 가운데 평택역 앞에는 시민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반 평택 이춘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며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1월 기준에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며 도입 이후 최대한 빠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투약 대상과 공급기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대본은 도입된 치료제를 투약할 대상과 치료제 공급기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자가진단 키트인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서 검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 역량은 하루 75만 건 정도 된다며 이를 넘어서 환자가 급증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고령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 군과 위험도가 덜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PCR 검사 부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노승진 임신부가 2022주차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기저질환이 있었다. 길어진 거리두기에 식당을 잡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방 유통업체가 모여있는 거리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식비를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취재자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화학동 주방용품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거리도 분위기가 좀 짤랑하다고요? 네, 지금 주방용품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스레인지나 뒤에는 전기포트나 솥 같은 각양각색의 주방용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화학동은 이런 주방용품들을 중고로 사들여서 새것처럼 다시 만들어서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식기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폐업 때문에 중고로 팔려는 사람만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체감하기로는 주방에서 쓰는 기구를 팔려는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로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활값에 사들이더라도 개업하는 사람이 적으니 팔리지가 않아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만 가는데요. 중고 수요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판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창고를 최대한 정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라 합니다. 화학통 상인들 역시 얼어붙은 자영업자 경기에 직격탄에 맞았는데도 재난지원금만큼 못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이어 2차 피해가 생긴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달라는 건데요. 팔리지 않는 중고집비는 버려지는데 폐기물 업체의 과거 트럭 열고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탈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 보면 최근 솔로 소개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의 선택도 역시 하나보단 둘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아침 상황부터 살펴보면 최신 행보 첫날 지하철역 인사에 나섰던 윤 후보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사가 처음이라 어색함이 맴돌았던 거다가 출근 시간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로부터 약 12시간 뒤 상황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서 봉합기류가 형성되자 윤 후보는 이렇게 직접 유총장을 찾아 이 대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근골 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차례 결별위기에 처했던 두 사람 이번에도 어찌어찌 봉합을 이뤄내긴 했는데 여전히 아슬아슬한 동고라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이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하나보단 둘이 난 상황입니다. 아, 새해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산술적으로 더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어왔던 안 후보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이제 단일화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 하면 안 만나십니까?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대선을 꼭 두 달 남겨둔 상황에서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단일화 논의에 군불대기가 시작된 걸까요? 그 추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권 단일화와 직결된 세 후보의 지지율 관련 여론 동향은 민심 상황판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판에서는 오전 나온 갤럽 조사 결과 볼 텐데요. 갤럽의 경우 연말 0시 2주간 정례 조사가 없었고 사실상 3주 만에 이루어진 발표가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갤럽의 오늘 결과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과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주 전과 마찬가지로 36%, 윤석열 후보는 9%포인트 떨어진 22%, 안철수 후보는 무려 10%포인트나 오른 15%를 기록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를 기록했는데요. 최대 관전포인트 중 하나인 2030 지지율 추이도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3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반면 윤 후보는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안 후보의 경우에는 14%포인트 오르면서 20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30대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20대와 같은 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안 후보는 2030에서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특히 전통적으로 무수정당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8에서 9%포인트 오른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출근길 대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스타트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 상황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언론에서는 극적인 파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극적인 봉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봉합. 파해는 끝나는 경우도 상황이 봉합은 가지고 가면으로 식으로 인식을 꽤 놓은 거 이렇게 놓은 게 다시 또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한 1분 사이에서 YTN 화면을 보면요. 파해하고 봉합이라는 표현이 번갈아나고 그리고 많은 언론도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제 8시에 이준석, 윤석열 두 후보 두 사람이 저 극적인 봉합의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 몇 시간 전까지 언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통령에서 국민 의원들이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양아치입니다. 지지율입니다. 정력부에서는 3, 40년 동안 의원총회를 봤지만 저렇게 쓰인 표현이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 대표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건 처음?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사이가 하룻밤 사이에 공유율도 높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적인 봉합.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터질 수 있었다. 방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방송에서 또 다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할 거예요. 이쪽과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그 있었던 국민의힘의 상황을 최진원 장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조변 섞개.